여성성을 상징하며 젖을 통해 아이가 성장하도록 하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되기도 하는 유방. 유방에 생긴 질환은 여성이라면 누구에게나 큰 고민거리가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여성성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뿐 아니라 목숨과도 직결되는 질환인 유방암이 우리나라의 경우 40대 젊은 여성 환자가 서구보다 높아 조기에 검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그 유방암은 유방에 발생하는 모든 악성 종양을 통틀어서 가리키는 말입니다.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그 여성암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갑상선암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그런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국내 유방암 발생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더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유방암의 원인은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어떤 사람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지 정확히 말하긴 어렵지만 여러 연구를 통해 유방암 환자와 아닌 사람을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차이점을 위험인자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생활 환경이 서구화되어 가는데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독신 여성이 늘고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첫 둔만 연령이 늦어지고 모유 수유가 줄었으며 첫 월경이 빨라지는데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가장 큰 발병 원인은 에스트로겐이라고 불리는 여성 호르몬입니다. 또한 분만이 늦어지는 경우, 수유 기간이 짧아지는 경우, 그 발병 위험도가 증가를 하게 되었고요.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하여 비만이 발생되는 경우, 그리고 유전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유방암 환자의 70%가 느끼는 유방암의 자각 증상은 유방의 덩어리가 만져진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유방의 혹과 유방암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차이를 잘 구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유방혹의 특징은 단단하고 움직이지 않으며 경계가 불규칙하고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진행성 유방암은 겨드랑이의 혹 또는 림프절이 만져지며 유방 피부가 두꺼워지면서 붉은 색깔의 오렌지 껍질같이 되고 피부 함몰도 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른쪽 유방 아래에 그 몸물이 잡혀서 병원에 갔더니 종괴가 발견돼서 유방암 1기 A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고요. 항암 치료 없이 방사선 치료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방사선 치료 17차례 지금 받고 있는데 특별하게 그 음식은 먹는 데는 전혀 지장 없고요. 특별한 아픈 부위도 없고 전혀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처음에 발견됐을 때는 많이 가렵고 불편해서 병원을 가니까 유방 조직 검사를 하니까 유방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쪽에서 외래 예약을 받은 후에 항암 치료를 6차례 받은 이후에 바로 5월 달에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많이 상처도 회복되고 생활하는데 별로 크게 지장이 없어요. 식사도 그냥 뭐 다른 사람들은 못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될 수 있으면 많이 잘 먹고 잘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니까 크게 뭐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예, 유방암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통증이 없는 단단한 종괴가 만져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진행이 되면은 이제 종괴가 빠르게 자란다든지 유두에서 뭐 혈액이 묻어나오기도 하고 피부 부종이나 궤양 등이 발생하고 겨드랑이에 임파선이 만져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방암에서 처음에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전문의의 진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유방에 멍울이 잡힌다고 해서 전부 병은 아니고 혹이 있다고 해서 전부 암은 아닌데요. 월경 직전이나 월경 중에는 유방이 아프고 멍울이 잡힐 수 있습니다. 또한 유방에 생긴 혹은 암이 아닌 양성 종양인 경우가 훨씬 많은데요. 때문에 자가검진에서 이상한 것이 느껴지면 빨리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유방암의 진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유방촬영과 유방초음파가 있습니다. 유방촬영은 그 종괴와 미세석혈을 찾아내는 데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유방초음파는 종괴의 정확한 특징을 찾아내는 데 유용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PET CT 같은 경우는 미처 찾아내지 못한 다른 암이나 아니면 다른 부위의 전이 이런 거를 찾아내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고 그 환자 스스로의 추적 관찰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유방암은 조직학적 성질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르고 암의 크기나 전이 전도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사람들은 흔히 유방암에 걸리면 가슴 전체를 절제할 수도 있다는 부담감에 치료를 미루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치료를 서두를수록 완치율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슴 보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수술입니다. 그리고 암의 특징에 따라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호르몬치료 등의 요법이 있으며 요즘엔 표적치료라고 해서 환자가 갖고 있는 암마다 그 발현인자가 다른 그 성질을 이용해서 그에 맞는 그에 맞는 약제를 사용해서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방암은 빨리 발견할수록 완치율을 높일 수가 있어서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한데요. 다른 암과는 달리 어느 정도 자가검진이 가능하므로 평소 자신의 가슴과 건강에 관심을 갖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치료해야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고 기억해서 건강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 채소 등을 꾸준히 섭취해 주시고 지방 과다나 과도한 음주, 흡연 등은 삼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끝으로 유방암에 뭐 다른 암도 마찬가지지만 유방암은 조기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몸의 상태가 정상이라고 느껴도 반드시 건강검진을 통해서 그 자신의 몸의 상태를 체크를 하고 조금이라도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유방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산과 육아, 그리고 여성들의 건강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부인과 질환들. 하지만 많은 여성들이 무관심 혹은 두려움과 부끄러움으로 인해 조기 발견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여성의 건강과 아름다움, 그리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부인과 질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예방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